호호보로 TV. 강아지 사료는 방금 먹었기 때문에 조금 간식처럼 고양이 사료로 매트가 있는 데 사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애들이 매트 있는 데서 아니 앉아요 거기 앉아 유지 야. 우선이가 잘 알아보자. 소희야 다 씹어먹으면 안 돼. 풀어서 먹어야지. 오 초삼이 잘하네. 그렇지. 우선이가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지. 엄마 깨우기는? 어떻게 할 거니? 소희는 내가 지금까지 씹어먹으면 급해서 원래는 풀어먹었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많이 급해졌네요. 호삼이가 잘하고 있어요. 호이야 종이 씹어먹지 마. 호이 풀어먹어야지. 어, 풀어먹어. 풀어서. 호이 풀어먹어. 깨돌이도 풀어먹을 줄 몰라요. 호이는 풀어먹고 얘 지금 풀어먹어요. 다시 깨돌이는 종이를 다시 먹고 있습니다. 쓰레기를 청소 안 해서 좋지만 식용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이거 잘했잖아. 호삼이만 이성을 차리고 있어요. 깨돌이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실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데요. 오늘 비가 오지 않지만 조금 더 해봤어요. 다 나왔어? 호삼이 계속 하고 있는데 야야야 아닌데 그렇게 먹으면 앉아 그래 앉아 누가 그렇게 누가 올라타가지고 먹으라고 했어. 응? 동생들은 다 순서 지켜가지고 다 먹는데 넌 뭔데 이렇게 먹어. 응? 혼나 엎드려 엎드려 똑바로 엎드려 해주지. 하나를 더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호삼이도 착해. 안녕. 올라타지 마.